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할게요. 쥐띠예요. 쥐띠분들 오늘 외유내강 아시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은 강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날. 그래야지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소띠예요, 소띠. 소띠분들 오늘 변화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변화를 갖기는 힘드니까 그동안 내가 뭐 바지를 입었다면 오늘은 스커트를 입던가 잠바를 입었다면 자켓을 입던가 그런 소소한 변화를 가지셔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에요.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 버릴 건 빨리 버리세요. 내 마음이든 물건이든 내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마음의 상처를 줬던 물건이든 암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도 진작부터 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오늘은 확실하게 버려주세요. 그런 걸 버려야지 근심이 사라진답니다. 토끼띠예요. 올바른 판단해주세요, 오늘은. 올바른 판단. 나한테 들어오는 행운도 못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판단이 흐려지면. 그러니까 오늘은 판단력을 똑똑히 가져서 올바른 판단을 잘 하셔서 행운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용띠예요. 오늘은 매매운이나 계약서 이런 거쓸때 유리한 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눈 크게 뜨시고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건이라도 성사하기 위해서 좀 많이 발로 많이 뛰세요. 그러면 한 건이라도 매매, 계약 이런 거할수 있는 날이네요. 뱀띠예요. 뱀띠분들 오늘은 지갑을 꽉꽉 닫으세요. 지출이 많이 되는 날인데 그 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출이 그냥 돈이 나가야 되는 날이니 쓸데없는 곳에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돌았으면 후회가 되니 그냥 무조건 지갑 문을 꽉꽉 닫자 이러시면 되겠어요. 말띠분들 오늘 무지 피곤해요. 피곤한 날이니까 그냥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한 날이 되니까 다 놓고 쉬세요.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띠분들 오늘은 계획표 작성하세요. 지금까지 안 했던 일 한번 해보세요. 계획표 작성하셔서 오늘 하루 사시면 실수 없이 사는 날이 될것 같아요. 원숭이띠 금전적으로 유리한 날, 행재수가 있는 날, 행운이 있는 날. 그러니 오늘은 기대해 보심도 좋을 것 같네요. 닭띠분들, 오늘은 남의 말을 가려서 들으세요. 남의 말이라고 다 듣고 생기지 말고 가려서 들을 것만 들으셔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날이에요. 개띠분들, 오늘은 옷 색깔에 신경을 좀 쓰세요. 날이 추워서 어둡고 칙칙한 옷, 이런 옷만 입지 마르시고, 오늘은 하얀색 계통,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시면 행운이 찾아오는 날이네요. 돼지띠분들, 돼지띠, 오늘은 베푸세요.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풀면 훗날,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오늘 베푸시면 훗날에는 좋은 일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많이 베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를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옷잘 입고 다니시고 또다시 내일 찾아뵙는 금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 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